아, 또 요리하고 계시네. 아니 근데 누구야? 근데 지금 머리 색깔 다르잖아. 은혁 씨 아니야? 괜 씨 아니야? 오케이, 간짜장 완성. 전분물만 좀.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규현 씨보다 키가 살짝 작은데. 아, 어? 규현 씨 되게 신어 보이고? 모였구나. 오늘 모였어. 아니 원래 주방은 규현 씨 아니에요? 근데 뭐 레옥 씨가 사실은 원조. 아, 진짜. 한창 이제 요리붐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아, 찐이었지. 딱 내일 뮤직비디오니까 한 점씩만 먹을 수 있게. 오, 진짜. 아, 속속 깔끔하다, 진짜. 자, 핏물을 빼고 소갈비찜을. 지금 누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조금 더 빼기. 야, 너 누구한테 얘기하냐? 야, 너 누구한테 얘기하냐? 여우가. 너? 누구한테 얘기해? 어? 아, 카메라를 쓰니까. 너 혼잣말 하는 그런 프로 아니야. 여우 씨도 파이팅이 넘치죠? 어, 그럼요. 네. 이게 설탕을 넣으면 피가 빨리 빠져. 산토압의 이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 알고 있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래. 멤버도 언제 오지? 뭐야? 은혁 씨겠죠? 또 멍 때리고 있어. 어머, 또 이러고 있어. 누가 침대에서 번거지 쓰고 있어. 부정원 씨. 저 뭐죠? 무슨 설정이죠? 어? 어, 아니네? 어? 어? 누가 여기 있는데? 오늘 많이들 오셨다. 누구야? 너 뭐야? 너 왔어? 아, 동혜 씨. 이혜리래요. 뭐 하는 거야? 우리 같이 살잖아. 아니 남의 방에 뭐 하는 거야? 뭘 같이 살아? 같이 살잖아. 아, 가 빨리. 같이 가자. 나가서 그럼 같이 나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나 지금 약간 설레. 왜? 가족들 왔잖아 지금. 가족들. 아, 우리 전창시 가족들. 전화하는데 작가님이랑 미팅하는데 나보고 가족이래. 우리 가족이면 같이 가는 쪽인 거지. 아유 좋았구나. 아, 되게 부럽다. 아니지, 야 가족이잖아. 같이 찍어야 돼. 맞네. 가족이 같이 찍자. 어머나. 둘, 셋. 진짜 가족 가족 사진이네. 진짜. 저런 거 해야 되는구나. 가족들 왔으면 뭐 해야 되겠어? 식사 준비해야지. 아니 인사를 드려야 인사야. 아 역시 하는구나. 규현 씨는 이런 거 싫어해. 왜냐면 시청자들이 눈살짓 부린다고 이런 거 싫어해. 나 이거 안 해서 좀 서운했거든. 은혁 씨 은근 웃겨.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아, 왜 찌푸리는지 좀 이해가 간다. 예, 이거 봐요. 야, 너무 찌푸려지긴 하네. 아, 이런 프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다지다, 노다지. 야, 형이 우리 가족이야, 진짜. 아, 꽃에. 어, 형, 야. 야, 보물찾기 같다니까, 얘가 약간. 지금 나 불편해. 어, 눈살 벌써 찌푸려져 있네, 지금. 디엔이 같지 않아? 디엔이네. 뭐야? 규현이야? 아, 서로 온 것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워낙 넓어서. 야. 큐! 너무 오래 있어서 서로 봐도 인사가 잘 안 해요. 어. 영구? 네. 너무 오랜만인데? 좋지. 무슨 명절 같아. 그래, 가족들이 다 모인 거. 내가 진짜 명절 같다. 그래. 야, 규현아. 인사 한번 하자. 또 왜 이래? 아, 규현 씨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나도 이런 거 안 하는데. 응. 하나, 둘, 셋. 그런 프로 아니라고. 은혁의 인사 코너가 있다고. 야, 이 사람 밑에. 아~ 그래도 다 써주셨네요, 그래도. 됐어. 형, 냄비 좀 찾아줘 봐. 냄비 어디 있네. 야, 근데 뭐야? 뭐야? 아, 자. 어, 무서워. 무슨 큰 소리 나면 꼭 날 쳐다보더라. 걱정돼서 그러지. 아니, 근데 허스 파티? 허스 파티? 어? 어? 이게 뭐야? 헤드스피라는 건가 이걸로? 원래 채소 씻는 저거죠? 아 저게 지금 아프지, 채소 아프지. 씻는 그 씻는 거예요 그냥. 이거 헤드스피 한번 해봐. 딱 한번 해봐. 아니 그 야채 씻는 거라고. 아니지 원래 하우스 파티잖아. 아니 시청자가 눈살 찌푸리신다고. 괜찮아? 아니 플라스틱이라고. 야 야구 선수 아니야? 헤드스피 한번 하자. 플라스틱이다. 다리 좀 잡아줄게. 여기서 아니, 갑자기? 어. 다리 줘봐. 저 헤드스피 된다고?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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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한번 닦아야 돼. 닦으려고 했다. 내가 또 설거지 내가 하지. 어? 이제 재밌어지겠다. 야, 어. 이게 어떻게 나와요? 야, 어.
뭐야? 누구야? 특이형? 냄새가 특이형인데 지금? 냄새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나왔다. 뭐야? 뭐야? 왜 카메라 들고 오시는 거죠 근데? 제 촬영하는 게 있어서. 아, 네. 두 머리 많이 들었네. 아 너무 오랜만이다 저 머리. 왔다. 아 시끄러운 사람 왔네. 야야야야. 누구 누구예요? 뭐야 누구야? 오, 배우님. 실장님? 이거 써도 되지? 어. 야 뭐 하는 거야? 어? 머리 뭐야? 왜? 아, 너 못 봤구나. 왜 그래요? 형 19살 같아. 딱 보니까 레오기는 뽀파뽀거리? 어? 뽀파뽀거리랑 뭐해? 갈비찜. 갈비찜? 아, 진짜? 레오기는 건강식. 조미료가 없는. 조미료가 없는 그런 음식들. 어머나, 저거 진짜 맛있겠다. 와, 잘한다. 조미료 안 넣고. 레오기 잘해서. TV까지 갈아서 넣을 정도. 이래야 연예지거든.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연육작용을 하니까. 야. 그건 뭐야? 토마토? 야, 칼 이런 것도 써? 어머, 백쌤이 주신 거. 아, 진짜? 규현이는 도전을 좋아하는 퓨전 음식. 와. 와. 장난 아닌데? 아우, 먹고 싶다, 아우야. 중화지 육면 하셨구나. 만남에 나왔던 거. 어,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소스, 고급스러운 소스가 많잖아. 와. 오. 형, 뭐 할 건데? 형 좋아하는 거 많잖아. 야, 너무 조잡하지 않냐, 지금 요리가? 어디 보자. 아, 지금 이특 씨도 여기에 지금 합류하신 거 같아요. 합류하는 거예요? 네. 형, 어? 혹시 뭐 이렇게 짬뽕 할 수 있는 것들 혹시 있나요? 오! 고춧가루, 간장, 해산물, 계량컵도 여기 있네. 정확한 레시피로, 정확하게. 이특이는 정말 그 요리의 정석이랄까. 오.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요리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요정이에요, 요정. 역시 EBS 출신. 그렇죠, 예. 우리 대결로. 갑자기 삼탕이 된 느낌인데? 우와! 오! 우와, 다 달라. 재밌다. 해산물. 다 있어, 다 있어. 무슨? 목이버섯. 그 다음에 뭐 청경채. 뭐 청경채. 여우가 기름 탄다, 기름 탄다. 뭐 기름이 타? 물이 탄다. 안 돼, 안 돼. 야, 튀김은 온도가 중요해. 어? 180도에서 200도. 야, 이거 안 된다니까, 지금. 오, 시끄러. 기름 타, 이러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그 앞치마 없니, 앞치마? 장갑 있어, 장갑? 형, 나가요. 나가요. 아, 그쵸, 나다. 야, 얘들아, 요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아니, 바로 너무 잘 계신데. 200도는 튀김을 딱 떨어뜨렸을 때 빠졌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바로 시끄러. 아보카도 오일. 드디어. 아보카도 안 돼. 죽어 하나 잡고 잔소리만 해. 안 돼, 이거 왜 이래, 안 돼, 안 돼, 안 돼. 된대니까. 아니, 온도가 너무 타자, 이거 봐, 타자. 된대니까. 아니, 온도가 너무 타자, 이거 봐, 타자. 아니, 탔잖아. 어떻게 됐어, 이거? 탔잖아. 시원이 형, 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대령관 같죠? 아니야, 여우가. 중요한 경쟁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시원이 형, 헐리우드. 아니, 시원이 형, 헐리우드. 몇 마디 안 하는데 불량 요정이야. 아, 되게 잘생긴 얼굴인데. 아우, 야,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이거 봐봐, 이거. 아, 여기 너무 잘 됐는데. 아우! 맛있겠다. 와. 고춧가루 있나요? 고춧가루 있나요? 있죠. 간장 있나요? 아니 재료만 찾아. 아까부터 고춧가루랑 간장만 찾아. 어 내보내주세요. 와 너무 맛있겠어. 야 정리 좀 해가면서. 어 시끄러. 내보내줘 저 사람. 진짜 집잔치 느낌이네 오늘. 네. 집잔치 느낌. 어 시끄러. 어 스트레스 받아. 이것도 왜 여기 나왔어? 정신 없긴 하다. 야, 이거 정리하면서 해야지. 이거 야 너무 남자. 다 형 거야. 어? 어머니 느낌이다, 약간 어머니 느낌. 이거. 어 시끄러. 어우 스트레스 받아. 용선이 형 볶음밥 진짜 잘해. 나는 맛있게 먹어줄게. 뭐야? 네. 뭐 하는 거 지금? 소리만 내는 거야? 아, 하는 줄 알았어. 지금 써는 네. 줄 알았어. 손 누갔다. 아, 정말 옛날 그림 많이 나오네. 와. 진짜 하네. EBS에서 많이 배웠네. 많이 배웠대. 왜냐면 저 중식도가 어렵잖아요. 카메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카메라 이거? 오케이. 저를 비치게 해주세요. 아 내가 1인 방송 전담으로 해줄게. 여러분들 그 저는 오늘 해물 짬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죠? 이 요리라는 건 되게 신선한 겁니다. 어우 맙소사. 우리 원통이 형이 또 그걸 찍어주고 있네요. 오징어야. 아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프로. 나 이거 몰라. 전 참치 안 해봐서 몰라. 이거? MBC 내가 안 보여. 나 안 불러주지. 형이 MBC 정지였나? 무슨 정지? 너무 시끄러워서 MBC 정지 먹었다는 얘기 있던데? 약간 그럴 뻔했어. 야 진짜 PD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카메라 앞에 막 이러고 올려놓고. 오, 맞아 맞아 맞아. 역시 요즘에 그런 거 다 올려놔요. 난 늘 제작진을 생각하거든. 사랑해요 제작진. 제작진을 사랑해라.
그만큼 빼고 요거 좀 넣어주세요. 거, 어디다 도와드릴 거 없어요? 짱이다. 어 실장님. 아우, 너무 웃겨. 재밌다. 진짜 주방하고 안 어울려. 저 선생님 외투 좀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집에 들어오면 수트 좀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형 여기다 오징어 왜 올렸어? 내 재료에. 형 여기다 오징어 왜 올렸어? 내 재료에. 어디다가 오징어를 올렸다고? 아 진짜 너무 웃겨. 아침 드라마 느낌이야. 저기 오징어 말고 올렸다고? 여기다가 레오가 그냥 갈비에다가 넣어. 괜찮아요. 아 계량컵을 선호하시는구만요. 저게 꼭 필요합니다. 여기 그냥 배운 요리라 그래. 카메라에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팔 아프겠는데? 후추를 저렇게 세게 해야 한다고? 레오가, 레오가. 아니 아 왜 둘 다 왜 이래? 저희도 카메라 있잖아. 방송 위에서도 해주시는 거지. 덮개가 있어야 되는데. 덮개가? 이렇게 북적북적 되니까 기분은 좋다야. 아버님 팔순 잔치에 다 모인 거 같아. 약간 좀 느끼해요. 잔치 잔치. 예. 옛날 숙소 같다. 어. 702호 옛날에. 얼마나 얼마나? 조금만. 야 뽀뽀뽀거리를 했어? 뽀뽀뽀거리. 갈비찜에. 대단하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시켜 먹을 일이 없겠네 여기. 그러니까. 아, 맛있어. 아, 제대로 해 먹는다. 와. 아침에.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유, 잘했네. 아니네. 계량 보이는 뭐 하고 있어요? 해물 짬뽕. 난 비주얼로 봤을 때는 규현 씨가 한 게 가장 맛있어 보인다. 아, 역시 백세. 나 이 거 좋다. 하우스 파티 같다. 어떡하지? 왜 왜? 오!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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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진짜? 아 죽을 쪽인데? 저기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아 이거 맛이 왜 없을 수가 있어? 아 이것은 아니다 진짜. EBS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왜 계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량컵이 왜 필요해?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앞에 고춧가루와 간장과 그리고 이렇게 굴소스를 활용해서 이미 소스를 만든 상태에서 맛있는 걸 더 맛있게 안 될까요? 맛있는 걸 더 맛있게. 안 되겠네. 짬뽕 나왔습니다. 어, 짬뽕을 저희가. 빨리 가야 돼. 면이 빨리 돼. 팔이 맞네. 아. 여기 딱이네. 아니, 되게 예배 잘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아무도 안 먹을 거야?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오케이! 시원이도 괜찮아. 이제 얘가 넣는 거. 아, 냄새 다 배. 넣는 거지. 오케이, 잠깐만. 일단 이거 먹으러 갑시다. 어, 오케이. 가자. 렛츠고! 잘 먹겠습니다. 이야,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거 다 시킨 게 아니라 직접 한 제대로 게 먹고 대박이다. 잘한다. 와, 되게 잘하네. 중화제우면 이거 맛있을 거 같아. 진짜 맛있어. 와, 갈비지. 아우 맛있겠다. 야 갈비찜이야 레오가 너가 한 거야? 어 내가 한 거 먹어봐. 이거는 한번 먹어보자. 이게 누가 만들었어? 이거 레오기. 오. 어 내 픽이 다 좋네 지금. 오. 그건 뭐예요? 이거? 대육면. 오 맛있겠다. 야, 너무 맛있겠는데? 무슨 맛일까?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주 맛있어. 아우. 아 맛있겠다. 고량주 한두 잔은 꼭 마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야 맛있겠다. 마셔야죠. 아니 이트 거 안 먹어 왜 안 먹지? 야 이거 진짜 한번 먹어봐. 진짜 짬뽕에 깜짝 놀랄 거야. 야 맛있다 이거. 맛있지? 야 맛있다 이거. 중화제우면 갈비찜 인기 좋고요. 아 짬뽕은. 자 다른 접시에 지금 그릇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야 저거 진짜 맛있는 건데. 시원아 이거 딱 이거 한 번만 딱 떠 먹어봐봐. 진짜 딱 한 번만. 지금. 아니 딱 한 번만. 아 싫어요. 아니 진짜로. 내일 촬영 있어서 다 안 먹는구나. 원래 그래 근데 미비셨네? 아, 부어? 잘 부어? 응. 나는 티가 많이 나서 난. 국물이 쫄아요. 면 다 불었다 진짜. 야 그럼 딴 거 할 거 그랬네. 볶음 짬뽕이 됐네요. 야 이거가 야들야들하다. 야들야들해? 아, 다행이다. 아. 야 고기 하나만 아 고기 좀 이거네. 고기에다가 아, 내가 튀기랑 양파를 갈아 넣어. 아. 이거 좀 찔기 아니야? 찔겨? 형 이가 안 좋은 거야 그 정도면. 자 이제 내 거 맛있게 안 먹으니까 이제 공격을 하죠. 나 여기 안 들어와요. 혼자 드시네요. 여기가 슈즈 반점입니다. 아 영양 아니야 너. 와, 어? 짬뽕이죠.
맛있다. 맛있죠? 응. 좋겠다. 근데 확실히 뭔가 려우이가 만든 게 약간 옛날 집밥 느낌이 확실히 있고. 그래? 규는 이제 퓨전. 요즘 현대식의 퓨전. 규가 퓨전 느낌이 있고. 아. 그 특이 형은 확실히 그 자극적인 거를 참 잘 잘해. 기성품 같아. 잘해. 와. 예성이 그렇게 안 와? 예성 형에게는 지금 힘든 시간이지, 사실. 그 형이 뭐 식탐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아직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예성이 이제 자켓이나 이제 뮤비나 이렇게 중요한 촬영이 있을 경우에는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정말 안 먹습니다. 그렇게 안 먹어도 되나 할 정도로. 네, 거의 뭐 1년 내내 하는. 아, 진짜? 한 번도 안 먹어요. 와. 아, 대단하다. 그거 같다. 맞아. 형도 멤버들 만들 수 있어. 예성아. 예성아, 이거 딱 한 번만. 그 딴 거 절대 먹지 마. 이거 한 번만. 그게 아니라 난 지금 한 달을 넘게 탄수화물 안 먹었는데. 이거 탄수화물 아니야, 국물이야. 안 돼, 안 돼. 진짜 말랐네. 근데 야, 저 냄새를 참을 수 있다는 거는. 아, 근데 예성이 형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1년 내내 관리를 계속해. 아, 대단하다. 1년에 밥을 다섯 번 이하로. 아, 잠깐만. 저녁을. 저녁을 다섯 번 이하로. 진짜요? 네. 아니, 표정이 왜 저래? 진짜요? 과일? 과일 좋죠. 과일! 어, 뭐야? 딸기가 있었어? 내가 지금 딱꼭지 따왔어. 어? 어, 뭐야? 뭐야? 형 안 먹는다며. 안 먹는다며, 지금 형. 안 먹는다며. 형, 저녁 그거밖에 없는 거 안 돼.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끓었는데 이거 안 되지. 형, 안 돼, 안 돼, 안 돼. 딸기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지 왜? 먹게 해줘. 어, 절대 먹으면 안 돼. 한 달 넘게 시켰는데요. 네. 한 달 넘게 형 지금 식사를 안 했는데 저걸 어떻게 먹어? 하나 먹으면 안 되냐? 넌 여기 넌 여기 하고 있잖아. 야, 축하해. 여기 뭐? 광고 찍은 거. 아, 여기 축하해. 아, 광고 찍었어요? 광고 찍었어요. 야, 축하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로 광고를 찍을 수가 있지? 자신 있어, 아, 에피소드. 너무 유명한 얘기죠? 물씬 난다, 야. 너무 좋아. 대호가, 근데 너 그 자신 있어. 아. 그거 맨 처음에 형이 나가서 라디오사에서 썰푼 거 알지? 아, 맞아, 나 안 나갔을 때. 라디오사에서 내가 얘기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그래? 다시 봐봐. 시온이랑 싸운 사람 없어? 마시랑 시온씨랑 싸웠었나? 유형용이네.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가로챘네. 하이파이브를 너무 많이 하니까 레오기가 짜증이 났던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지 마! 말할 때마다 하이파이브 해! 제가 그때 너는 안 볼 자신 있냐? 그래서 자신 있냐고 물어보고 자신 있냐. 그때 뭐라 했죠? 되게 자신 있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또 싸운 사람 있냐고 해가지고 내가 있죠? 시온이랑 여우기랑 그 내가 얘기했어. MC 규현아 누가 맞아? 싸워라! 제대로 한번 싸우면 안 돼? 하나 만들까 그러면? 제대로 한번 싸우면 안 돼? 하나 만들까 그러면? 제대로 싸우면 상대 되네. 형도 형이 질 걸 아는구나. 무슨 말이야? 예상심만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큰 말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또 해도 돼? 자, 규현 도전! 아니, 이번엔 완전 2008년에 중국 갔을 때. 중국은 그 결제를 해야 뭐 물도 나오고 전기도 켜지고. 아, 그래요? 테이블 결제가 아니야? 호텔에서? 집에서. 집에서?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가 그때 지방을 잠깐 행사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게 거의 끝난 거야. 아, 거의 끝났는데 이제 뭐 물도 안 나오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아무것도 안 상황이 된 거지. 아, 진짜? 누가 어떤지 모르겠어. 화장실에서 예를 보고. 아, 헐. 너무나. 오 마이 갓. 나온 거야. 그리고 행사를 갔다 왔지. 3일 뒤에 왔는데. 그대로 있지. 3일 동안이나? 거기 화석이 돼서. 아이고. 나가 누군지 알아. 나 누군지 아는데. 누군지 밝히면 아, 지금. 아, 지금. 누군지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자리에 있나요, 없나요? 여기 있어? 없으니까 얘기한 거 아닌가? 아, 여기 있어. 오! 여기 중력 아니야? 신동 김희철 아니고? 둘 중에 한 명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까지 있었어. 누굴까? 아, 너 아니야? 아, 너 아니야? 아, 난 지금까지 려욱이라 했었어. 려욱이야? 쌀 수 없어! 아, 려욱 아니야? 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 기억나! 아니, 얘 뭐야! 쌀 수 있어! 야, 려욱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는 뭐만 좀 내려라. 범인은 려욱! 려욱아... 어? 나 레오기 생 하나 더 생각났어. 아, 왜? 아, 근데 잠깐 이것도 무슨 생리현상인데 귀여운 얘기야. 얼마나 아 근데 야 지금 머리 아프다. 갑자기. 진짜 신인 시절. 아 맞아. 신인 시절에 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방을 같이 썼던 거야. 나중에 나 방에 혼자 그냥 이렇게 막 음악 듣고 있었나 이렇게 있었어. 근데 레오기가 들어와. 그러더니 갑자기
방구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 아. 냄새 토크야? 그래서 여기 쳐다봤어, 여기를. 그때 이제 제가 너냐? 둘이 있잖아. 낄 수 있어! 둘이 있는데 내가 안 했잖아. 증상 잡는 거 잘 수 있어! 야, 잠깐만. 얘 이러다가 또 경비약 씨 하는 거 아니야? 어머, 누가? 야, 경비야! 그럼 특이 씨랑 초창기에는 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 뭐 없어요? 인천대첩 너무 유명하니까. 인천대첩. 그 하나만 얘기해줘요. 그 하나만 좀 실감나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와 희철이였습니다. 네네. 이거 유명한 얘기죠. 저는 2011년도였었어요. 11년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희철 씨랑 저랑 이제 갑자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 싸움을 본 기자님들, 경원들, 타 회사 사람들은 슈즈 오늘 해체하는 거야. 그 정도로 진짜 소리 막 지르고 막 그런 거야. 그때 운동했다고 막 그래서 의상도 자켓 하나만 입을 때였었어요. 맞아. 멤버들이 막 말리니까 나라고 하면서 자켓을 막 벗겨지면서 희철 씨랑 저랑 막 우당탕탕 우당탕탕 싸우고 있는 중간에 MBC 직원분이 막 작가 누나가 뛰어오고 있어서 슈즈 무대 해야 돼요라고 하는데 싸우다가 그 상태에서 자켓을 입고 무대로 올라갔어요. 와. 싸우고 나서 무대 위로 올라갔는데 사실 저랑 희철 씨랑 이렇게 등을 맞대고 하는 노래였었어요. 어떻게? 근데 그날은 이만큼 떨어졌어요. 세상에 이게 틀어야겠다. 예. 네. 근데 특이 형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요? 뭐요? 벌써 이 친구야. 10년이다. 10년 동안 참았다고. 10년이다. 그러니까 희철이는 만화 대사 같다. 그 희철이가 뭐가 10년이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때 피해자 제가 좀 피해자인 게 희철이 형이랑 저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랑 야 우리 한번 봐야지 브라더 막 이러고 있었는데 특이 형이 뒤에서 민 거야 처음에. 밀어서 봐야지 하다가 미니까 이게 주먹이 내가 맞은 거야. 아 진짜. 그래서 나는 갑자기 맞아서 아. 근데 저 10년이다 진짜. 귀현의 시선이 너무 웃기다. 귀현의 시선. 요즘 시원할까? 그래. 약간 치우는 느낌?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도 옛날 예능에서 많이 했는데 예. 안 되면 치우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아, 먹지도 않았는데! 아, 뭐야, 너 가혹하다. 나도 안 돼,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진짜. 아, 제발 예선을 빨리 해라! 안 되면 치우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돼! 가위바위보! 너 진짜 미국 사람이지? 시현아, 아, 너 딴 데서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너 여기서 너무 이거 안 치운다고 너무 봉사활동 네, 봉사활동 많이 다니거든요. 좋은 일 많이 여기 기뻐! 여기서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야, 가자. 야. 가자. 아, 이거 어떡해.